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한데요. 저가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이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SNS 상에서 검색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입소문만으로도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각인되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고 세고 이런 이름들이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런 미용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주사라고 이름이 돼 있는 거죠. 사실상 기능은 미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대부분 피로 회복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신데렐라 주사니 뭐 백옥 주사니 뭐 사실 여러 번 맞아도 될것 같은 그리고 또 그런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무슨 의원 같은 클리닉 같은 데서도 패키지로 뭐 10회에 몇번뭐 이렇게 팔아요. 그래서 주사는 좀 강할 것 같은데 이런 좀 순수한 이름이랄까요? 그런 이름으로 좀 이렇게 예, 사람들한테 조금 부드럽고 굉장히 뭔가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고 막 공주가 될것 같고 이런 거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. 그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한테 여쭤보면 사실상 이런 제품들이 그 비타민 농축제나 영양제에 섞어서 링거를 맞거나 피부에도 이렇게 주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. 그 미용 쪽 효과가 이렇게 뭐 정말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뭐막 어려진다든지 너무 뭐 변신하게 예뻐진다든지 뭐 백옥 주사도 해외 연예인들이 뭐 맞아서 하얗게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가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